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허탁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 여름철 온열 질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난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는 작년 수치의 60%를 이미 넘어섰고요. 네. 저희 지역에서도 약 15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대병원 조환자실에도 현재 온열 질환으로 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얼마나 폭염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온열 질환의 증상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각각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예, 온열 질환자는 가벼운 형태의 경련 환자에서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열 경련 환자는 무덥고 습한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작업을 한 후에 많이 쓴 근육의 경련을 갖다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열탈진은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한 후에 수분이라든지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서 뭐 현기증이라든지 오심, 구토, 두통, 초기 감기와 같은 네.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형태인 열사병은 체온이 40.5도씨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 뇌 손상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정신착란, 간질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이 보통 온열 환자들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열사병 환자들은 신체의 어떤 균형을 잃어버려서 땀을 더 이상 흘리지 않고 말라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경련, 열사병, 이 증상별로 온열 질환 대처 방법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뭐 데려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증상별 대처법을 알려주시죠. 예, 열 경련이라든지 열탈진과 같은 경미한 증상일 때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온 음료라든지 0.1%의 소금물을 먹인다면 네.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수액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열사병과 같이 심한 상태일 때는 신속하게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 폭염특보가 내리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맞지만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우리 광주 시내에서도 아스팔트 포장 같은 그러한 어쩔 수 없이 이 폭염에서도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물을 갖다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네. 적절한 물, 즉 이온 음료와 이 맹물을 갖다가 반반씩 섞으면 가장 적절한 물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온 음료를 한 잔하고 맹물을 한 잔 마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작업하는 중에 30분 간격으로 충분한 물을 갖다 보충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특히 소변에 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네. 평소보다 소변량이 감소한다든지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몸 안에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네. 충분한 수액을 갖다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충분한 수분 섭취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온 음료만 마시면 안 되고 맹물을 함께 마셔줘야 좋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우리 몸에 들어온 물들이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혈액에 있는 삼투압보다 낮은 물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온 음료는 당이 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의 흡수를 더 돕기 위해서는 그 삼투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맹물을 좀 섞어주면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네. 온열 질환이 주로 야외나 낮에 발생한다는 이 통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밤에나 실내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더위 먹었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고 네. 계시는데 요즘 같은 그 폭염에서도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런 온열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적절한 물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하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어린이라든지 노인 그리고 당뇨를 앓거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환자분들은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몸에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고 주위에서 더 많이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항상 맞춰두고 그냥 켜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 있을까요? 예, 이 실내에서 에어컨을 오래 켜놓고 있다 보면은 네.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율신경계가 더운 날씨와 시원한 날씨에 적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게 돼서 네.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오래 켜놓다 보면 실내의 습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어컨을 오래 켜놓음으로 인해서 이 냉각수라든지 공기가 오염될 수가 있으면은 네. 레지오넬라 같은 그런 전염성 질환을 갖다가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온열 환자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히 몸이 뜨거운데 땀을 흘리지 않고 네. 그리고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정신 착란이 있는 이런 환자들은 매우 위중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즉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분무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을 온몸에 뿌린 후에 선풍기나 부채 같은 것으로 증발을 시키면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 환자를 후송해 가지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네. 여름철 조심해야 하는 게 특히 음식일 텐데요. 음식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음식은 여름철에 빨리 상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네. 예. 35도씨 이상의 날씨가 된다면은 웬만한 음식들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100배 이상 서너 시간 만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조리해서 빨리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탁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